할렐루야. 자, 3장 들어가자. 요한복음. 일단 15절 키자. 3장 15절.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 사도들이 예수 믿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었던 예수, 사도들이 믿었던 예수. 완전히 틀리죠? 그게 지금 이 말씀이 지금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이 15절이 알게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랑 여기서 믿는 예수랑 도대체 어떤 차이인지. 지금도 이 말씀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히 살려서 예수 믿는다. 그렇고 나머지 행동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합니다. 예수를 죽인 죄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죽인 죄 가운데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왜?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그 죄 가운데 안 산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안 삽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이 올지라도 그게 예수 믿는 자예요. 지금 거듭남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이걸 말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무조건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니라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어야 되는 믿는 자마다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분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내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셔 나를 모든 안에서 건지시고 나를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나를 건지시고 또 건지시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천국에 이르도록 영생을 얻도록 구원함에 이르도록 함께하는 주님을 얘기해요. 여기 있는 말씀도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믿는 자한테 영생을 얻게 하려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 이게 아니잖아요. 나를 믿기 때문에 네가 영원히 산다 이렇게 표현을 쓴 게 아니에요. 나를 믿기 때문에 나를 믿는 너에게 영생을 내가 너한테 얻게 하려고. 여러분 창세기에는 에녹이 주와 동행하다 휴거됐다고 써 있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휴거됐고요. 성경은 주와 동행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저를 믿는 자마다 그분께서 너희로 영생을 얻게 한대. 주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면 그 존재가 끊임없이 자기를 믿어야 영생을 얻게 하지.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핍박과 죽음을 넘나드는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처럼 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들리지 않고 떠들지 않고 위협치 않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며 그것이 그날만 끝났으면 괜찮아. 그 다음날 또 이어지고 그 다음날 또 이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또 맨날 고난받아요. 사람의 고난받기 때문에 지칩니다. 왜? 육체가 원하는 것은 거기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지치지 않고 그 길을 간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꾸리듬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있다. 내가 답답함을 겪고 있는데 답답하지 않다. 내가 죽음에 있는데 죽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다 겪는 일이에요. 그래서 와, 저 사람 믿음 대단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그런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죽음이 넘나드는 곳에서 예수를 전하는데 참 편하게 전하지는 못하는 거야. 예수만 전하면 핍박이 시작되고 예수만 전하면 자기를 이단치고 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하려나가. 왜? 악의 세계니까. 그 죄의 세계에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복음을 전하는데 마귀들이 가만히 있나?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프로가 되어 잡혀있는 자들을 살리려고 그 전하는 자를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몰라. 지옥에 들어갈 자들을 저렇게 구하려고 오해받으며 의혹받으며
의심받으며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면서까지 예수님이 그들을 살리려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살리려고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자를 구원하러 온 걸 사도 바울은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은 안다고 표현한 겁니다. 복음을 전한 자는 그 은혜를 알아요. 세상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면 지친 일, 속세이고 핍박하는 일, 배반하는 일, 짓밟는 일,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 그냥 곱게 복음이 전파가 되질 않아요. 예.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 너희는 마귀 새끼다. 그 마귀 새끼들 앞에서 예수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거기에 포로되어 있는 자를 거기서 건져내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하루가 복음을 전하면 겪는 일이 그런 대적자들이 다. 사람들 안에 있는 마귀들이 그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사람들은 또 마귀에게 쓰임받아요. 구원하려고 하는데 구원하려는 자를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들 눈에는 구원자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까지 포로가 되어있고 거기까지 잡혀있기에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서 그 핍박과 멸시와 천대받으면서 그 지침 속에서도 그들을 구원하려고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놓고 사랑받은 게 없대요. 사랑을 받아놓고도 사랑받은 게 없다는 자들은 자기 위익 때문에 사랑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놓고도 그것도 상상도 못할 사랑을 받아놓고도 자기는 사랑받은 게 없대요. 주님이 미워하기만 한데 나한테 주님이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준 것도 없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을 잘 보세요.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육체의 위익을 따라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게 없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알게 한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예수님이 본을 봅니다. 십자가. 이게 제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정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고생의 끝이 안 보이는 세계라고 할 겁니다. 맞아요. 고생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는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실이 있는 곳이라 마귀가 숨어있질 못해요. 그래서 영싸움이라는 장소예요. 마귀가 이거예요. 진실, 진리를 전하면 자신들이 죽어요. 자신들은 쫓겨나요. 자신들은 구할 곳이 없어요. 자신들은 이제 영원히 음부에 들어가야 돼요. 그나마 자신들이 있을 곳이라는 이 세계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지 이 세계가 없어지면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음부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야. 진리를 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곳에는 가장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섰다 해도요 굉장히 많이 섰어요. 잘 성장하고 주님 안에 잘 돌아 있어요. 그리고 생명을 보았고 생명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근데 저 사람 속에 그 기쁨이 있는 반면에 크나큰 영적 전쟁을 지를 영들이 또 있어요. 저들 속에는 수많은 숨은 교만과 허물이 있어요. 세워진 그곳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요, 끝없는 전쟁이에요. 너 안전함을 위하여. 고린도 후서 4장 3절부터 봐야 된다. 제가 지금 표현한 표현법이 여기에 다 남아있네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던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건 뭐예요? 거짓 목자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릇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진정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신의 위기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되게 하는 모든 사람을 실체되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그들로 자신으로 살게 할 그 복음을 변쾌한 복음.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복음을 또 방해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한테 가려진 거예요. 도대체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무슨 복음인지 어떤 복음인데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냐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사도들이 무슨 복음을 전했기에 이 세상 신들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미혹해 하나.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냐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걸 내려놓고 진리의 길을 걷게 할 복음을 헛되이 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길은 주님 가신 길이야.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 진리를 따라 마음을 의롭게 하며 내 생각을 의롭게 하며 우리 그 길 가야 돼.
저 사람을 용서하고 그가 그럴 자도 허물 덮고 옳은 사람과 왼손을 모르게 우리는 모든 희생 속에서 거룩한 길을 가야 돼. 이게 가야 되는데 이 세상 신이 그 은혜를 그 존재가 아예 그래도 이건 아니야. 믿지 못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그 존재의 영원하게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도 이 사역자가 여러분들한테 갑시다. 거기서 꺾어 내려놔 포기해. 그러면 마음 편해질 거야. 근데 싫은 거예요. 내려놓고 꼭 잡고 죽지 않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결과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건 마땅하다는 것은 그걸 믿는 거고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꺾지 않고 행동하잖아. 그건 믿지 않기 때문이지.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왜 그럴까? 바로 이 세상 신이 그렇게 그 은혜를 믿지 못하는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야.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은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인지 그 존재가 발견하거든. 그러니까 발견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 못하도록. 그릇은 그리시고 정말 주님이 쓸 수 있는 자예요. 근데 한심해요. 왜? 바로 이 세상 신이 그 존재의 마음을 항상 혼미케 해서 그 그릇에 쓰임받을 주님의 영광을 아는 자로서 그 영광의 빛비침 속에서 걸어갈 그 존재가 진리 따라 살아야 될 영적 존재가 육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그 존재의 마음을 항상 혼미케 하거든. 그 존재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세상신인데 그 존재가 지금 그 세상신한테 혼미케 받고 있는 걸 자기가 못 알아봐요. 그래서 그것이 너를 혼미케 하는 거다, 그것이 미혹이다, 의심하게 하는 그거다 하고 알려도 믿지 못해요. 그 자신의 유익만 쳐다봅니다. 아유,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근데요, 제가 힘들어요. 계속 이것만, 자기만 보기 만드는 거야, 자기만. 힘든 것만.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나오질 못해. 근데 이것이 주님의 가신 길이고 영광의 길이라는 걸 알면 뭐 이런 고통쯤이야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러니까 마귀가 요만한 고통도 못 견딘다는 걸 자꾸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길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 걸 못 알아봐. 그래서 아무리 설명해줘도 결국은 소의 경일기야. 근데 아버지가 거기서 나를 강하게 하시네. 내가 어젠가 그제도 얘기했죠. 지치고 피곤하고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자리고 행복이 있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거기서 나를 이제 즐기게 한다고. 이제 내가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물론 내 육체는 감사치 않고 행복치 않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내 육체는. 근데 중요한 건 그 내 몸에서 일어난 육체의 반응이 굉장히 많이 흐려졌고요. 왜? 즐기를 따라왔습니다. 진리를 따라오지 않았으면 전 역시 아직도 그 몸이 반응하는 그 반응이라는 곳에서 힘들어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반응은 줄어들고 이제 내가 영적으로 그런 고난 속에서 행복이 있을 수 없는 곳에서 이제 내 영이 즐길 줄 아는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영광! 내가 이렇게 일일이 얘기해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같은 길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전할 자들이라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겪을 일이에요. 굉장히 좁은 길이고 굉장히 힘듭니다. 예수님이세요 하고 교회 나온다 그러면 배웅해주고 섬겨주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여건 만들어주고 그런 건 쉬워요. 근데 이 예수 전하는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이 어려울 겁니다. 왜 거기가 나의 즐기는 곳이 되었냐?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곳에서, 견딜 수 없는 곳에서, 버틸 수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육체가 정말 못 견디는 곳인데 어떻게 사람이 거기서 즐길 수가 있어요?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진정한 길을 숨겨뒀어요. 그게 사람이 진짜 느끼고 맛보고 알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길이야. 왜? 거기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 다른 곳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죽은 상태야. 세상 것 때문에 즐겁고 성도 때문에 즐겁고 교회 문제가 잘 풀려서 즐겁고 행복해. 근데 그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육체적 감정 속에서 육체적 정욕 속에서 주는 기쁨이야. 세상 사람들이 다 느끼고 맛볼 수 있는 거야. 숨어진 게 아니오, 감춘 것이 아니오, 숨겨진 게 아니야.
진정한 생명 길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걸 찾을 자는 한 명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감춰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감춘 것을 드러내요. 그걸 보고 맛보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그게 진짜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사람으로서 느껴야 될 진정한 여러분들의 본분이 있는 곳이야. 그게 진짜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스타트가 그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건 없어요. 육체가 원하고 있어서 즐거워 행복해. 육체는 행복해. 근데 영은 그 행복을 누리면서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영은 육체 행복으로 행복해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은 바로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걸으셨던 영광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 영광의 길을 가라고. 진짜 복음은 여러분들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영광의 길을 걷게끔 비춰주는 게 진짜 복음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해야 될 실체의 길이에요. 실체. 그래서 몸이 그거 모든 걸 느끼는 이 몸이에요. 이게 육천한 육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이 길 못 가죠. 근데 성령이라는 것은 영인이 하는 방금 말한 육에서 난 건 육이라는 신앙생활 속에 있던 자들이 성령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이 영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육체는 죽어가고 이 영을 알게 되어 이 영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을 먹는 이 육체는 쇠해져가고 영이 주는 기쁨을 먹는 자는 영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을 일하고 계신 분이 주님이 이러면서 가야 돼요. 또 가야 돼요. 아니 저거 죽이려면, 근데 저 죽이려면, 근데 또 봐야 돼요. 아주 주님은 내 몸이 싫어하는 것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싫어하는 내 몸 죽네. 원수도 사랑하라는 실체가 되네.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고 영싸움이 있어요. 별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했어요. 내가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돼. 근데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몸에 육체의 법을 따르는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다. 계속 육체인 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 육체의 반응에 따라 느낌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이걸 쫓아가면 안 되는데 이걸 못 알아보는 것은 그분을 알지 못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못하겠어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다고 내가 말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조물기로 돌아가는 그 생명길을 난 전해야 되는 거야. 전 여러분한테 그 생명길을 전해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갈 자들을 위해서, 들어가지 않을 자를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갈 자들을 위해서 얘기하고 나면 들어가지 않으려는 자도 들어간 자들 보고 본을 받아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한 소망까지 생각하면서 복음의 전달자가 돼야 돼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존재에게 비춰지지 못하도록 세상신이 끊임없이 그 존재를 미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복음의 광채에 영이 깨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육체가 되어 있는 거야. 그 빛을 봤다면 그 사람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 되었을 텐데.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복음의 광채에 비추지 못하게 하면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날마다 예수에 대해 듣고 있냐? 예수에 듣고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주님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상상할 수 없는 강한 자가 되게 하려고 그래요. 이 죄악의 세상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다음 표현을 보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나로부터,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거야. 왜? 이 생명을 보게 하려고.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끊임없이 비추고 있잖아요. 영광! 주님을 따라간, 주님을 쫓아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행하신, 이게 바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듣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이 그 영광을 알고 있는 빛을 취하고 있잖아. 우리 그 주님을 맨날 듣고 있고 우리 마음에 빛을 비친 다음에 지금 맨날 예수 듣고 우리를 어떻게 해? 예수님 따라가게끔 꺾을 수 없을 때 꺾고 내려올 수 없을 때 내려놓고 버릴 수 없을 때 버리면서 우리가 제일 따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영광의 길을 간 주님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매일같이 이 영광을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어디겠어요? 이 길이잖아.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 진리 따라 가기 위해서 십자가 치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보배를 즐길 줄 알았으니 즐길 수 우리잖아.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건 예수의 영광을 알고 나면 우리는 이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어떤 길이냐? 어떤 능력인데 그래? 이 능력이래요.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치 않고 핍박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꼭점을 당해도 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그냥 예수를 알고 나니까 내가 죽어 마땅한 내 몸을 보잖아. 내가 내 몸을 본다는 것은 예수를 죽인 그 죄를 내가 짊어진 모습이다. 맨날 진리의 반대를 행하는 이 한심한 내 모습을 보는 그런데 한심한 이 미련한 이걸 보면서 이걸 챙기고자 이 영원함을 버리는 나를 죽이고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내가 진리를 따르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한테 걸리는 것은 그렇게 육체를 죽이면서 가야 되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진짜 여러분한테 지치는 일, 사방에 우겹싸한다는 일, 안 좋은 일만 벌어져요. 그러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진짜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그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바라가는 거예요. 왜? 진리가 이 땅에 머무면 이 세상이 망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주변에 안 좋은 일만 벌어지고 마귀가 최후 바라가는 거야. 왜? 진리기 때문에. 진리기 때문에. 그러자 마귀가 음부에 떨어진 날이기 때문에 마귀가 최후에 바라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마귀가 자기 정체성을 안 드러내요.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은 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서 있어야 돼요. 마귀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우리는 그 고난과 험한 속에서 아무도 가지 못하고 서 있지 못할 곳에서 서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자니까. 거기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간 길에 나 안 가. 나 여기 일로 가도 될 것 같아. 여기를 이기러 가도 주님을 전하고 이기러 가도 주님을 쫓는 거야. 잘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피할 길이 있었던 게 불행한 거예요. 제 아들이 도망갔다는 것은 피할 길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도망가게 아버지가 놔둔 건 뭐냐면 그들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이루어져야지만 그들한테 은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그 제자들한테 주님은 피할 길을 안내줘요. 오순절 마가사 사건 벌어진 다음에 은혜 받고 나서 그들이 어떤 상황과 여건이 올 때마다 주님이 피할 길을 내주지 않잖아요. 그 고난받을 때, 핍박받을 때 그 피할 길을 안 내주잖아요. 그대로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복이 많은 겁니다. 내가 지금 말한 것대로 여러분들이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복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힘들어서 아유 나는 못났어 참소하기 바쁘다면 참소할 줄 알아도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맨날 속는 거야. 예수를 쫓아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 거야. 왜? 예수를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오히려 고난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기쁨.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잖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니 인간이 고난당하면 힘든데 고난이 위기래. 주님을 만나 깨달은 것은 고난이 내게 위기라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거는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행복을 누리고 기쁘고 내 육체가 만족을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유익이 아니다. 주님을 안 자들은 고난이 자신의 유익인 걸 알게 돼요.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 제대로 받은 자들이에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네가 그게 무슨 유익인데 거기서 내가 썩을 곳에서 썩지 않는 곳으로 죽을 곳에서 죽지 않는 곳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거기서 나를 옮겨지게 할 주님의 윤례를 배우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조금 힘들면은, 힘든 걸로 끝난다면 예수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몸에 고통이라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자신이 조금만 묵상하잖아? 그러면 거기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갈 주님을 알게 된, 주님을 쫓게 될 법을 배우게 돼 있어. 이제 그러한 환경이 나의 즐거움이요 기쁨이라는 거. 거기서 내가 주님을 쫓을 수 있는,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더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배운다는 거.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는 것으로 내가 거둘 수 있는, 죽을 것을 심고 죽지 않는 것을 거둘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 감춘 보아야.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날 이 복음 전하면서 겪어봐야지, 아 이게 진짜구나. 겪어봐야 진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힘들구나 알게 돼. 여러분한테 힘든 일, 안 좋은 일, 사람들이 무시하고 짓밟는 일이 생기잖아.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뜻이야. 복음 전할 때 칭찬받을 시간 없어. 칭찬받을 시간이 어디 있어. 복음을 전할 때 칭찬받을 수 없어. 칭찬받을 수 있는 분은 항상 한 분뿐이야. 영광! 내 주여 영광 올려받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그분께 영광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할 우리에게 힘이 큰 능력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한심함을 참소할 거예요? 낙담시킬 거예요? 이것이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예수 믿고도? 바로 그 죄를 짊어지면 그 몸을 통해서 예수를 죽인 제 몸을 짊어지고 있는 것은, 그 한심한 모습을 계속 지고 있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게 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이 모습에 나타내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속에서, 그 행복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앉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